유민상 씨께 드리면 네. 블랭키가 아까 본인과 착붙 캐릭터라고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집을 제일 좋아하는 소심한 고양이잖아요. 네. 네 그리고 또 아들 케이프를 굉장히 아끼고 또 자상한 면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실제 본인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닮은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. 아, 네. 일단 뭐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어 선배님. 예예. 예. 네. 아, 선배님 아니시죠? 아 이게 유민상이고요. 아, 예 이게 네, 블랭키고요. 예. 네. 보시면 알겠지만 털 많은 것 빼고는 다 똑같고요. 털이 이렇게 털 많은 것 빼고는 똑같고 하지만 아, 지금 제일 똑같은 점이 뭐냐면 이게 피부 색깔이 비슷합니다. 아 정말요? 예, 약간 제가 시멘트색 형이라 그래가지고 저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그런 것 빼고 다 똑같고 저도 우리 저 블랭이랑 똑같아요. 이렇게 케이프처럼 밖으로 나가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. 이렇게 안전주의 그리고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정말 똑같고 뭐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목소리 톤도 똑같고 씻는 거 싫어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고 조금 달라요. 그런 네. 식으로 캐릭터가 완전히 저 브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 연기할 때 정말 편했습니다. 예 혹시라도 2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때도 블랭키 네 저렴한 가격에 와 오늘 그냥 공짜로 가리다가 이거 네.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제가 꼭 또 하고 싶습니다. 또 나왔으면 좋겠어. 네 이미지 캐스팅 그렇죠 네.